꿈 정말 많이 꿀 거야. 네, 맞아요. 너무 잘 맞을 거야. 좀 뭐라 해야 되지? 사람도 너잘볼 거야. 데자뷰처럼 응.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어디 가면은 무당하자고 소리도 들어봤을 거예요. 저 그래서요. 그리고 누가 섬긴 거니? 엄마가 모셨어? 할머니가 모셨어? 신주단지. 그래서 내력이 되게 강해. 그래서 그래.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저 그냥 너무 갑갑해가지고 지금 내리 지금 20대 후반부터 지금 30대 중반이 됐잖아? 인간의 풍파가 제일 많다. 개놈의 새끼들이 사랑하고 그러면은 다들 신발 거꾸로 신고, 뒤통수 치고. 왜 그런 것 같아? 제가 잘 못했겠죠. 아니면 뭐안 좋아. 팔자라는 거지. 제가요. 내년, 내후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내년 내후년이요. 24년, 25년을 무섭게 얘기 좀 들어줘. 그리고 미리 알면 대비하는 것도 있으니까. 삼촌이라 그래, 그냥 내가. 내가 53살이니까.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너를 보면은. 내년부터가 데자뷰 현상이 더 강해질 거고, 더 많은 걸 느끼게 될 거고, 사람을 보면 또 다른 게 보여질 거야. 그 신이라고 하지, 그 끼가 더 강해진다는 거지. 그러면 이 신이 강해지고 이렇게 되면 뭐가 어떤 상황이 오냐면은 내가 외톨이가 돼. 지금도 그러고 있을 거야, 네, 너. 점점 느끼고 있는. 부모의 1차적으로 부모 형제부터 두 번째로 친구들부터 세 번째는 뭐 남자가 됐건 뭐가 됐건 이 신들은 너한테는 그냥 귀신 신자 있지. 딱 이거 그냥 이거 한자가 딱 써지거든. 그러니까 저 그냥 보시면요. 지금도 신을 너 섬기고 있지 않아? 그 정도로 신이 강하게 보이니까. 그냥 내가 무당 거를 점을 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네, 조상 내력부터 굉장히 강하고, 이게 아버지 쪽보다는 엄마 쪽, 외가 쪽에 부리가 굉장히 강해. 모든 게안될 거야. 일적인 거. 금전적인 거, 사람적인 거, 모두가. 원래 부산이니, 여기니? 네, 원래 부산.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도 다 부산 분이시고, 같이 사셔, 두 분이? 네, 같이 세 명이서 살죠. 너랑 부모님이랑? 연세가 어떻게 되죠? 아빠는 59 돼지띠시고, 나하고 뛰동갑이죠. 어머니는 63 용띠. 갑진생. 엄마가 세구나. 정말 너가 엄마 아빠도 정말 안 맞는 사람들이 참. 안 맞는데 잘. 저는 아빠가 더센줄 알았는데 엄마야. 엄마가 더 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큰일 있거나 아니면. 엄마가 남자고 대리 아빠가 여잔 거야. 궁금한 거 물어. 저 말씀하신 대로 일이 너무 안 풀리거든요. 무슨 일 하니? 네거 해야 되는데 뭐 하니? 그러니까 저는 원래 뭐 영상 쪽 회사의 경영팀에 사무직 다니다가, 그전에는 계속 방송국 다녔었고, 방송국 다니다가 경영팀으로 넘어갔었는데, 그거를 하다가 한 2년 있다가 그만두게 된 거죠. 권고퇴사, 요 최근에. 권고퇴사를 당한 지한 16일 됐어요. 16일 됐고, 그 16일 되고, 그 기점으로 해서, 뭐 남자친구도 있었는데, 남자친구도 헤어졌고, 그니까 이게 너무 갑갑한 거예요. 그니까 이게, 저는 평탄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엄청 물을 흘러가듯이 그렇게 살았는데.
좀 이렇게 갑갑한 적이 처음이라 가지고 이게 안 빠져나간다고 해야 되나 이게 그런 적이 처음이라서 오늘 그러니까 네. 너만 올 것이 아니라 너희 부모님이나 어머님이 됐거든 같이 왔었으면 더 좋았을 것 그러게요 너무 갑갑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풀어볼래 세상에서 자존심이라면은 자존심 중에 갑 중에 감이 너거든 정말 천만금을 줘도 네가 무시당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있을 수가 없어 그 자리에 근데 얘기했잖아 신이 보인다고 신은 외톨이를 맞는다고 일적인 거 사랑 모든 거 다 유튜브 많이 보지 저는 유튜브는 인스타를 더 많이 보긴 하는데 우리네 조금 무속에 관한 거 많이 보지 네 맞아요 끌리니까 보게 되는 거거든 좀 재밌어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무당들이 우리가 굿이라는 걸 해 가리공판이라는 굿이 있어 그건 뭐냐면 정말 자네한테 신이 와 있는지 정말 삼촌처럼 이렇게 무속인이 돼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도 되는지 그런 게 그런 곳이 있거든 난 그것 좀 한번 해보라고 권해주고 싶어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거의 나 삼촌처럼 이 길을 가야 될 정도로 보여지고 있거든 근데 그거는 네가 느껴야 되고 너희 가족이 느껴야 되잖아 과연 어느 집이 귀하게 잘 키운 딸이 무당이 된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부모님도 안 계실 거고 당사자인 너부터 그걸 갖다가 못 받아들일 거잖아. 네, 맞아요. 저는. 근데 정말 철저하게 신한테는 우리네들은 선택 당해서 오는 거니까 자살 이런 걸 두 번 해보고 결과적으로는 안 죽이시길래 손 들고 이 길을 들어와서 지금 이제 18년이 됐는데 내가 택한 게 아니야. 근데 지금 그러고 있어 보여서 그게 심히 걱정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보는 거는 정말 신이 오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36이 되면서 그 기운이 더 강해질 거고 내후년에 또 더 강해질 거고 내후년 37에는 거의 삼촌처럼 될 가능성이 너무 커 보여서 이거를 왜 얘기해 주냐면 존중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될 수 있고 내가 싫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당이 정말 돼야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돼야 되겠지. 근데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지 말라고 그래 나는. 뭐 무당계에서 조금 이름은 알려지고 조금 인정도 받고 존중도 받고는 있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거든. 우리 어른들이 옆에 계시지만 삼촌은 행복하지가 않거든. 난 그래서 얼른 늙는 게 내가 좋아. 늙는다는 거는 내가 빨리 이제 돌아갈 날이 빨라진다는 거잖아. 그건 뭐냐면은 무당으로서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있지만 너무 아프고 힘든 길이거든. 그 길을 네가 가게 될까 봐. 가게 될 것 같이 보여서. 저는 네가 싫어도 가게 돼. 방금 말씀한 거 중에 딱 그게 있었거든요. 저는 빨리 늙고 싶다고 했었어요. 이게 그냥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싫고 그냥 눈 딱 감고 딱 눈 떴으면 50대였고 그냥 다 이뤄졌고 나는 그냥 행복한 가정 있고 그 뒤에 내가 그냥 보고 싶다. 이거였거든요. 저는. 공부도 많이 했을 거야. 그리고 얼마나 이뻐. 근데 그쳐라. 근데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너도 모르게 그런 부분을 네가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 근데 저는 이런 소리를 솔직히 이번 년 말에 처음, 한 두 번째 들었거든요, 지금. 원래는 그런 소리는 안 듣고, 그냥, 뭐, 사주가 세다, 뭐, 도화살이 많다, 뭐, 이런 건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 말고, 뭐, 자, 저희 윗대 뭐, 누가 있냐, 이런 얘기는 벌써 두 번째나 들었어요. 그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력이 없이 절대로 움직여지지는 않고, 그래서 그런 게 사실로 네가 이런 삼촌과 같은 이런 게 너무 많다면은 존중하고 살면 돼. 피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권해주는 거고. 정말 답답해서 온 건데 원인이 그렇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네. 그렇다면 내년에 내 운 어떨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년부터 뱀띠가 좋아. 괜찮아. 근데 너는 지금 신이 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양반들이 막지 않을까 싶어. 방송국이라면 어느 쪽에? 저는 광고 있는 광고 쪽 일을 조금 오래 해가지고 광고 쪽 일을 많이 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쉬고 있죠. 쉬고 있으면서 학원 다니면서 웹 디자인이나 그쪽과 똑같이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좀 좋아하기도 했고, 좋아하는 편이고. 지금 이 용군TV가 무당들을 두고 거의 이렇게 우리네들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걸 하잖아. 이런 쪽에도 너는 잘 맞아. 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혹시 안에 사람 있냐고, 찍는 사람 있냐 물어보기도 물어봤고. 사람 구하냐고 하면은 쫓아다니면서 배워라. 자야. 왜냐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신의 풍파가 많고 신의 이게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 피할 수 없으면은 그 가까운 쪽에 가서 그 비슷한 일을 하면 되는 거야, 또. 아예 나처럼 삼촌처럼 부채방을 둔 무당이 아니라 이런 쪽으로도 존중하고 엄마한테 가서 엄마가 뭐 욕을 하시건 뭐 미친놈 박수무당 욕을 내 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삼촌이 본건 그래. 그래서 무시하고 살아갈 수 없어. 사람이 인간이 신하고 싸워서 100번 싸우면 200번 져.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아니면 저는 그냥 안정적이고 가정적인 그런 삶을 원하는데, 그냥 진짜 뭐 제가 절에 가서 기도를 하든 그렇게 해도 제가 그렇게 살 수는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뭐 머리 깎고 왜 이쁜 얼굴에 왜 아니요, 지 머리 깎고 비난하기보다는 뭐 그냥 천태종은 머리 길기도 한다더다. 뭐 근데 빌면서 그냥 그거는 그거보다도 나는 평범하게 살기를 바래. 너가 네, 저는 그게 제일 원하는 평범하게 살려면은 너도 뭔가 대가를 치러야겠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상을 존중하고 신을 존중하는 길, 그게 좀 필요해. 그리고 이 데자뷰 현상, 예지몽 이런 게 아마 더 강해질 거야. 여기서 봤는데, 어디서 있었는데, 이게 진짜. 그게 그리고 이달 다음 달, 그러니까 다음 달이라면 24년도 1월 달이 되겠지. 1월 달이 지나면서 더 강해질 거야. 그럴 때는 그냥 엄마하고 아빠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답답하고 힘들어서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두세 군데에서도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아니면 구실에도 좀 한번 해보란다든가 한번 노력을 좀 한번 해봐. 이게 이 샤머니즘은 우리가 상식이나 이런 거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많거든. 그리고 너는 신이 너무 이뻐해. 넌 그리고 정말 예쁜 여자이고 아가씨잖아. 근데 너는 여기 근성이 남자들이 들어있어. 남자라면 이게 신들 중에 우리가 신장, 뭐 장군님 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너는 정말 네 오줌마니 돈 없으면 안 나가야 돼. 그리고 네가 밥을 먹고 이래도 네가 살 돈이 있어야 나가거든. 남자 근성이 있거든. 예쁜 여자이면서도 남자인 거야. 네,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엄마가 조금 집에 그 성별이 바뀐 것 같다. 참 이름이랑. 성씨는 뭐니? 저 최씨요. 어디 출시? 경주 최씨. 어머님은? 어머니는 김씨인데, 김의 김씨겠죠. 답답해서 왔을 텐데 원인은 딱이 신이라는 거. 신의 풍파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신께서 정말 삼촌이 말한 대로 이분들이 뭔가 요구하는 게 있는지 한 번쯤은 캐보라는 거지. 그냥 무시만 하고 그냥 열심히 살아보겠다 이렇게. 왜냐면 이 신에서는 첫 번째로 너의 마음부터 흔들어놔. 네가 뭐 웹디자인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거부터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네가 하고는 있으면서도 네 마음부터 흔들어놔. 그러니까 네가 집중을 못하게 한다는 거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막 공무원, 나이가 있으니까 공무원 공부를 해야 되나. 이게 물경력인데, 그 전에 일을 했던 그런 게 물경력 같이 되어버렸는데, 이게 계속 잡고 있는 게 맞나. 계속, 나 진짜 한 달에서 두 달까지는 안 됐어요. 거의
한두 달 정도에 진짜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보면 왔는데 뭐 사람으로 오고 뭐 나가라 했잖아요. 그게 남자친구가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그걸 다 걔한테 쏟았어요. 쏟으니까 그거를 보고 같지 않나 싶은 거예요. 남자친구도 넌 연하로 갔어야 되는데 몇 살이었니? 88 연상이었어요. 뭐지? 용띠네. 예, 용띠인데 뭐 물어보니까 그쪽도 세다고 하더라고요. 세지 용띠면. 그냥 뭐 다시 만나고 싶다 뭐 그건 뭐잘 모르겠는데 다시 만나고 싶죠.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뭐 내년에 결혼을 생각을 했으니까. 원래대로라면. 네, 그러니까 만난 지도 이번 연에 만났는데 좀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된 게 있어가지고 이번 달에 어머니 아버지 다 뵈러 가고 내년에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깊어지기 전에 조금 그만하는 게 낫지 않냐 해가지고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 찰나에 막 권고사직도 당하고 이러니까 제가 솔직히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것도 한 번씩은 봤지만 여러 번 보지는 않거든요. 자꾸만 이런 거라도 봐야 될것 같고 해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무튼 삼촌이 봤을 때 원인은 그거예요. 너의 노력이나 네가 한 거에 비해 원치 않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게 이유가 이 신이라는 존재들이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종교 관해서 집에서 뭐 카톨릭이나 크리스찬이 아니면은 불교가 됐건 꼭 그렇다면 한 번쯤은 너 혼자 이렇게 오지 말고 엄마가 됐건 아빠가 됐건 아빠가 딸바보긴 하지만 니하고 되게 안 맞아. 맞아요. 엄마하고 한 번쯤 이렇게 삼촌과 같은데 한번 가셔가지고 엄마도 직접 듣고 아버지는 절대로 이해를 안 하고 인정을 안할 사람이지만 엄마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많어. 그래서 너희 엄마가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너한테 무슨 일뭐 집에 있으면 니네 엄마부터 꿈을 많이 꾸실 거야. 그 니네 엄마가 거의 귀신 이상일 거야. 네, 그런 줄 알았다 뭐 하고 눈치도 빠르시고 그러니까 한번 그러더라고요. 엄마하고 직접 한번 가서 삼촌 같은 데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얘기 들어보고 정말 그렇다면 한 번쯤은 경험 한번 해봐. 삼촌이 얘기한 대로 가리공판이라는 그런 곳 정말 너한테 신이 와서 이 길을 가자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존중만 하고 너가 일반인으로 살아도 되는 것인지 직접 경험하라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 입으로 듣지만 말고 왜냐면 너의 인생이 앞으로도 60년이고 50년이고 남아 있으니까 너 인생을 말로만 듣지 말고 네가 경험해 보라는 거야. 힘내라. 진짜 저 계속 이런 얘기 들으니까 답답해요. 근데 더 생각이 지금이야서는 들고. 내가 내 스스로가 외롭게 숙명처럼 외로움이라는 걸 평생 이고 지고 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 며칠 전에 저 백두산, 중국 백두산을 갔다 왔는데, 기도를. 금년에는 백두산을 4번 갔다 왔거든. 요번에는 백두산을 가면서 나 혼자만 간게 아니라 내 밑에 제자애들까지. 그러니까 굿이라는 걸 하려면 혼자 못 하잖아. 그래서 4명을 데리고 내가 경비까지 다 보태면서 갔다 왔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고, 막, 뭐, 철 따라 꽃보러 가려면 먼저 보고, 눈도 보려면 또 먼저 가서 보고, 직업적으로는 또 괜찮다고 봐. 남들 빌어주고 사는 게 저렴하게 하지만 좋은 면도 많고 그래. 아무튼 엄마하고 꼭좀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딴데 예약해가지고 한번 가서 뭐 상담해보고 삼촌과 같은 얘기를 한다면 꼭 그런 걸 한번 네가 스스로 판단해보라는 거야. 그냥 묻지만 말고 네가 직접 경험을 한번 해봐. 너를 찬 녀석은 평생 후회할 거다. 후회했으면 좋겠어요. 저 후회라고 얘기를 했긴 했거든요. 했긴 했어요. 자라가면서 성형은 안할 거지. 네, 전 성형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절대로 코너는 만지면 안 된다. 코한번 만졌어요.
긁지 마라. 그 이렇게 부서져서 내려앉은 걸 들어 올렸어. 그 뭐 놓친 거. 하지 마라. 네. 목이 제일 많이 붙어 있어. 네, 저 코는 근데 코를 제일 세고 싶고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귀에도 복이 많으니까 이렇게 까고 다녀 귀. 이렇게 까고 다니고. 전 까고 다니죠. 덥지만. 네. 아무튼 엄마하고 서둘러서 못 가서 너 혼자 가서 네 인생이니까 네가 하지 말고 부모님한테도 금이야 오기야 새끼잖아 네가. 좀 한번 해봐. 쉽네. 그래서 이전에 다른 데 자주 봤는데도 저한테 봐줄 게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 봐주는 게 아니라 봐줄 게 없다. 이렇게 신이 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너한테 초래되는 문제들이 다 이 신이란 존재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봐줄 게 없긴 진짜. 아니요, 그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좀 신병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뭐 한데 그러니까 절이라도 가서 한번 그러니까 기도라도 해봐라고. 그러니까 절에, 주변에 절에서 될 문제는 아니야. 좋은 얘기 못해줘서 미안하다. 괜찮아요. 생각이 좀 많아졌긴 했는데. 부딪혀봐. 네, 원래 또 그런 제가 거, 해야 되는 너 거니까. 원래 그런 거 잘 부딪히시잖아. 네, 맞아요. 피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해보라는 거예요. 끙끙 앓지 말고 꼭 이런 문제는 중대사니까 어머님하고 꼭 부모님하고 의논해서 꼭 네. 한 번쯤 직접 가서 얘기 들어봐. 네. 거기서 구실에도 해보자 이러면 그것도 좀 해보고. 알았지? 비싼가요? 비쌀 거야. 싸진 않아. 아, 싸진 않아요. 네가 정말 좋아하는 에르메스, 뭐 디올 이런 거 가방 큰 가방값 정도 들어갈 거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명품 별로 안 좋아해서. 쉽네. 네, 감사합니다. 살펴가고. 네.